친구란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이라고 한다. 그들이 이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친구 아이가? 정우는 저 자기 목표가 있어갖고 개인 자기 관리를 좀 잘해. 계획성이 좋고 추진력이 조금 남들보다도 이렇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진실되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다 시간 쪼개가면서 잠자는 시간 쪼개고 이런 시간 쪼개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우가 되게 마음은 너무 차갑습니다, 정우. 무뚝뚝, 너무 무뚝뚝. 무뚝뚝하고. 되게 마음은 따뜻한 애인데, 이 겉으로 표현하는 거를 잘 못합니다. 지섭이는 착합니다. 매너가 있고 예의 바르고 착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답답할, 옆에서 보는 친구는 너무 이제 예의를 그렇게 갖추니까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키가 큽니다. 지섭이는 너무 착해가지고 단점 생각해본 게 없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지섭이는 B형인데 좀 이상한 거에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거에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안 되는데 씻는 건데 씻을 때 늦게 씻습니다. 빨리 씻고 나와서 가야 되는데 샤워를 너무 오래 합니다. 재훈이는 장점이 아주 많지만 배려심이 깊다고 할까? 친구인데 이렇게 따끔하게 말해주면서 친구를 챙기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게그 중에서도 잘생겼습니다. 근성이 강한 아이입니다. 포기를 모르고 앞만 보고 끝까지 이 악물고 가끔 이 교수님 이제 구치기나 이런 거 하면 교수님 얼굴에 상처 내고 예 죽이는 스타일입니다. 한번 하면 재훈이가 옛날에는 다혈질이었는데 갑자기 막삘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다혈질이 좀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이기고 봐야 된다. 다혈질 다혈질을 고쳐야 됩니다, 아직. 재호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직은 순수해가지고 이제 여자 면회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순수하지가 않지만 그냥 이 사람의 본성이 이제 엄청 순수한 아이입니다. 때가 아직 여자 쪽에선 묻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때가 덜 묻고 예 사기치기 좋은 친구입니다. 배우가 여자 쪽에서는 좀 일찍
눈을 뜨는 것보다 이제 재우가 스트레스를 다 거기다 푸나. 네. 그게 이제 재우는 딱 가장 큰 게 그거. 재우는 재우는 긍정적인 게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1학년 때는 뭐 군대도 그렇고 처음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근데 처음 또 저랑 지섭이는 과대표로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갔는데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계속 해왔던 운동이지만 우리 때려칠까? 우리가 이러려고 운동 열심히 했나? 막 순간순간에 그 감정이 욱해서 그런 막 말까지도 서슴없이 했는데 재호는 그런 게 없이 항상 그때마다 재호는 그냥 항상 해맑았습니다. 그냥 항상 긍정적이고 저는 그때 그게 정신 이상 있는 건가 막 이런 진짜로 좀 머리 아픈 앤가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랬는데 막 저희가 다 무뚝뚝한 편인데 재호가 항상 분위기 메이커로 계속 웃기고 항상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재호에게는 가장 큰 무기인 그 긍정적인 그 마인드가 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체육관을 하면서도 그런 점은 배워야겠다고 좀. 너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훈은 단점이 많은데 재훈은 단점이 많다기보다도 그냥 너무 순세서 이게 애가 추진력이 좀 부족해서 추진해서 나가려는 그게 좀 많이 부족하고 끈기 있게 준비하고 끈기가 좀 없습니다. 계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훈은 그냥 풀입니다. 풀이 저는 그런 거 없고 제가 이렇게 만약에 저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같은 걸 해보지도 않고 이랬는데 운동만 하고 이랬는데 애들은 딱 대학교 와서 같이 생활하고 이러니까 아 나 안 간다고 이러면 애들이 빨리 깨워서 아 너 지금 이러면 학점 진짜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진짜 막 놀고 가고 이러니까 저도 옛날보다는 이제 공부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운동하니까 아, 쟤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쟤네가 안 그러니까 쟤네 하는데 또 나 안 하면은 나만 또 뒤쳐질 것 같고 이러니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항상 저희끼리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운동할 때는 만약 팔굽혀펴기 10개를 한다 하면은 재훈이가 10개 하는데 11개 하면은 전 12개 하고 그런데 제가 12개 하고 있는데 정우가 13개 하고 그럼 재호가 또 14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저희 넷이서 은근히 서로 지기 싫어하는 게 있어가지고 다 라이벌이라 생각하는데 뭐 딱히 아 얘는 이 부분에서 라이벌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 자체가 라이벌인 것처럼 근데 서로 헐뜯지 않고 서로 그냥 서로서로 느끼면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원래 다 항상 중학교 때부터 라이벌이다 생각하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면에서 다 친구들이 다 같이 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지 이런 상태 모두가 저의 라이벌입니다. 뭐 용인대 갈까 영동대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용인대 가도 뭐 장학금도 없고 거기는 가면 용무도밖에 안 하고 이러니까 영동대를 가서 차라리 태권도 학기도 용무도 이런 걸 여러 가지 해서 자격증을 더 많이 따자 단증 같은 거를 더 많이 따서 나중에 제가 체육관 할 거니까 거기에 더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가자고 생각해서 그걸로 가게 됐습니다. 용무도랑 합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합기도에서는 이제 영동대학교가 좀 그때 알아줬고 또 용무도는 이제 용무도 이제 만든 학교가 이제 용인대고 이제 좀 다른 종목으로도 훨씬 그 운동으로 크다 보니까 뭐 용무도로 따지면 이제 용인대랑 두 개를 봤었는데
관장님께서 이제 융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가서 이제 뱀의 머리가 되자 이런 생각으로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부터 용동대를 가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그거는 거짓말이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용인대학교를 용인대학교라 영동대학교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간장의 말씀,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이제 대학교를 가서 용인대를 한번 꺾어라, 그때 그 말씀 듣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아 한번 가서 우리가 한번 진짜 꺾어보자는 마음으로 해서 영동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영동대학교는 용인대학교와 영동대학교 둘 중 하나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저희가 시합을 뛰면서 오세영 교수님이랑 간장님이랑 이렇게 서로 말씀하시면서 뭐 저희가 다 네 명이 들어가서 용인대를 한번, 지금까지 용인대가 최강이었는데 저희가 한번 업자는 그런 꿈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한번 다 같이 가서 제일 멋지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장학금도 받고 그래가지고 영동대를 선택해서 가게 되었습니다.